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코로나 대책단의 전문가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당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김홍기입니다. 오늘이 저희가 약속한 세 번째 경기 웨비나고요. 원래 계획했던 건 오늘까지 세 번의 웨비나를 개최한 다음에 내외부의 평가를 받고 계속 이걸 진행할 건지, 진행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지속하는 게 좋을지 상의하기로 했던 마지막 웨비나입니다. 오늘 웨비나는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발표를 해 주실 테고요. 수도권에 지금 환자가 점점 늘고 있어서 특히 저희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외국에서도 그렇지만 고령의 다양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감염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 조기에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에만 장기 요양시설이 약 1,80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잘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환자 진료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료인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는 게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타당하고 어떠한 근거가 있는지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과 마지막으로 다들 마스크만 쓰면 다 예방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간접적인 접촉으로 우리 손이나 환경들이 오염이 돼서 우리 호흡기로 병원체로 옮기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 관리에 대한 부분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오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두 번째 웨비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발표하신 분들의 강의 내용은 저희 뭐 질병관리본부나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이나 코로나 긴급대책단에서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견은 아니고요. 선생님들께서 나름대로 고민하셨던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특정 의료기관이나 또는 환자의 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디 부탁드리는데 이 내용을 캡처하거나 이 내용을 가지고 언론에 보도하는 등의 일은 삼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두 번의 웨비나와 마찬가지로 약 15분 정도에 걸쳐서 각각의 강의를 들으시겠고요. 강의를 들으시는 중간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옆에 채팅창을 이용하셔서 질문들을 주시면 강의 후에 답변을 드리거나 추후에 정리된 내용을 각 연자들께서 답변을 쓰신 다음에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홈페이지에 지금까지와 같이 업로드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발표하실 분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의 감염내과 김탁수 쌤이 요양병원의 COVID-19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김탁수 쌤 부탁합니다. 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감염내과 김탁입니다. 저도 이게 중국어로 발표하는 게 익숙치 않아서 아직 뉴노말을 대비하려면 더 연습이 필요한 것 지금 같습니다. 목소리가. 제가 이제 말씀드릴 주제는 요양병원의 COVID-19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주제를 발표하게 된건 저희 이제 제가 있는 지역에서 요양병원에 환자가 발생을 했고 그때 이제 자문을 가면서 더 고민을 하게 됐고 아마 그런 취지에서 저한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요양병원은 급성기 병원과 서로 환자를 주고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감염 질환도 주고받기도 하고 이런 관계에 있어서 요양병원을 어떻게 요양병원이 감염 관리를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늘상 있어 왔습니다. 이제 코비드19가 더 터지면서 집단 발병의 주요한 이제 어떻게 보면 터미널이 되고 그러면서 많은 환자가 생겨서 더 고민이 깊어졌는데 사실 현 상황에서 대응 전략을 짜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고민들이 많고 답이 딱히 떠오르진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저희가 어려운 중에라도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고민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요양병원이랑 요양시설은 법적 근거나 재원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근본적으로는 그 목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목적이 다른 것 같고, 요양병원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요양시설과 가장 큰 차이가 있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 기준에서도 입원실을 갖추도록 돼 있고, 인력도 의사가 상주를 해야 되고 있고, 간호사도 상주를 해야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국의 요양병원 숫자를 살펴보니까 이거 2018년도에 적정성 평가 결과 내용이고요. 전국에 1,363개가 있고 경기도에는 281개의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인구에 비해서도 경기 지역에 굉장히 많은 숫자의 요양병원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료 인력들을 보면 의사 1인당 환자 수가 약 30명 정도를 보고 있고, 1인당, 간호사 1인당, 한 10명 정도를 보는 걸로 돼 있는데, 변동 개수를 보시면 30명, 30 정도 돼서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아, 병원별로 굉장히 그 의료인의 숫자도 차이가 많이 나겠구나라는 걸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노인 요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다양한 이름으로 있습니다. 있고, 이거 숫자를 다 합히면 7만 7천 개에 이르러서 이 시설을 다 관리를 할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나라 이제 장기 요양, 그러니까 요양병원은 이제 환자를 이런 식으로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이제 사람도 있고, 어떤 문제 행동이 있는 사람들도 들어가게 되고,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대부분 뭐 뇌출혈이라든지 치매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이제 그 외에 분류되지 않는 신체지능 기능 저하군, 이런 분들도 요양병원에 들어갑니다. 사실, 입원이 필요한 인지장애군이나 신체기능 저하군은 사실 급성기 병원의 입장에서 보면, 꼭 입원이 필요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데, 그 비율이 약 40%, 50%에 이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들게 하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병상 규모별로 따져보면 100에서 200병상이 대부분 60%를 차지하고, 그리고 100병상 미만, 그러니까 대부분은 200병상 미만의 병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70%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코비드19가 생겨서 이제 집단 유행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생겼었고, 대구에서는 한사령 요양병원, 대실 요양병원이 있었고, 경북에선 청도 대남병원, 그다음에 서요양병원이 생겨서 굉장히 저희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숫자를 보면 한 기관에서 거의 100명씩 가까이 환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게 되는 숫자입니다. 경기도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군포 효사령 요양원이 있었고, 여기서 14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앞에 말씀드린 대구 경북에 생긴 숫자에 비하면 적은 숫자일 수 있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들, 이제 환자분들이 평균 연령이 90세입니다. 다 고위험군에 해당되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경기도에서 준비한 병상이 27개인데, 이분들이 생기면서 3분의 1을 군포 효사랑 요양원에 있는 환자분들이 차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임승관 당장님이 브리핑 때도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런 시설에 문제가 발생하면 굉장히 많은 의료 자원을 소진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 또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이건 NEJM에 얼마 전에 퍼블리시된 내용이고, 3월 18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롱텀 케어 퍼실리티에 이런 167건의 케이스가 생겼고, 그중에 101명이 이제 입소자였는데, 입소자의 나이가 많다 보니 당연히 여기도 그러니까 치명률이 33.7%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의료인이 옮겨 다니기도 하고 환자가 옮겨 다니기도 하면서 요양기관 사이에 이렇게 환자를 옮기고 유행이 전파되는 이런 문제들을 낳게 됩니다. 유럽도 이거 이제 기사들 캡처한 건데, 뭐 스페인의 요양원에 가봤더니 뭐 시신들이 방치돼 있었다는 슬픈 이야기도 있었고, 프랑스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사망자 누적이 확 늘었는데, 이게 요양원을 포함을 시키면서 자료가 이제 늘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이탈리아에서 사망자가 충분히 반영이 안 됐을 거다, 그 이유는 요양원에서 노인들이 집단 사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검사조차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의 집단 유행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부천에서 생겼던 사례이고, 이 사례는 사실 이제 구로에 있었던 콜센터에서 시작된 사례인데, 이 확진자랑 접촉이 있었고, 하필이면 이분이 이제 그 요양병원의 간호 조무사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었지만 접촉자 전수 검사 중에 확인이 됐고, 이분이 이제 다행히 근무 중에 장갑과 마스크는 착용을 했다고 하지만, 이 병원이 2층에서 5층을 다 쓰고 있었는데, 그전 지역을 다 다니면서 환자를 돌보시고 계셨었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자문으로 갔고,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이제 표호투 격리를 했고, 환자를 가능한 많이 줄이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주변의 병원들에서 일부 좀 도와주셨고, 그다음에 가능한 환자들은 퇴원을 시켜서 여력을 좀 만든 후에 3층에서 5층은 2m 이상 환자가 거리가 유지되도록 병상을 재배치를 하였고요. 2층은 처음에 분무소독을 하셨는데 다시 소독을 시켜서 제대로 락스로 다 환경 소독을 하도록 한 이후에, 여기에 이제 비접촉이신 근무 직원들은 근무하고, 여기에 차기 공간도 마련하고 물품도 보관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탈의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지하 주차장에다 탈의 공간을 별도로 좀 마련해 달라고 해서 했고, 1층에 은행이 있었고, 2층에는 또 한의원이 있어서 이제 외부인이랑 섞이면 안 됐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사용 못 하도록 하고 동선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간호 인력이 제일 문제였는데, 다행히 이제 협조를 해주셔서 간호 인력하고 간병인들이 같이 3층에 코호트 격리를 당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음식 같은 경우도 내부에서 하고 있었는데 다 오염이 됐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 외부에서 공급을 받았고, 환자 치료식은 다행히 외부 병원에서 좀 도움을 받아서 해결을 할수 있었고,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직접 가서 감염관리실에서 이제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 요양병원 교육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다행히 이 사례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없이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이게 그 환자가 무증상이어서 그런 건지, 장갑이랑 마스크를 정말 잘 착용해서 그런 건지, 뭐 코호트 격리가 잘 돼서 그런 건지는 뭐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운이 나빴으면 이 사례들도 좋지 않은 결과로 끝났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잘 끝났고, 당시에 이제 부천시장님이 직접 뭐 실무회의까지 다 오셔서 많이 도와주셨고, 여러모로 좀잘 해결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 겪다 보면 참 고민이 많아집니다. 고민이 많아지고, 제일 이제 고위험군이 계시다 보니까 이분들을 어디 보내기도 어렵고요. 가서 현장을 보면 이게 뭐 많게는 10인실까지 쓰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환자를 코팅하기도 쉽지 않고, 병상 거리도 굉장히 짧고 짧아서 감염 전파가 굉장히 쉬운 상황이 있고, 감염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충분치 않으시니까 이런 이해가 부족하셔서 보호구 교육부터 다 다시 해드려야 되고, 동선이라든지 공간 분리라든지 이런 개념부터 다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벌어졌을 때 어느 문과 커뮤니케이션 해야 될지도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고, 사실 의료인이 아닌 간병인이 많은 부분에 이제 케어를 담당하고 계시다 보니 이분들은 더더욱 교육이 안 되거든요. 행동 조절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집으로 가기도 어려우시고, 그렇다고 뭐 근처 요양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근처에 급성기기 병원에 이제 병상을 소모하게 되거나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전원하면서 굉장히 보건소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검사가 시행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검사 시행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직접 다 가서 검체 채취를 따로 해드려야 된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를 이런 기준으로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결과를 계속 레포트를 해주는데, 저희가 보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누고 있고, 등급 제외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환자 비율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그나마 150에서 200에서는 1등급 비율이 한 40%는 유지되는데, 그 밑에 단계로 가면 4등급, 5등급이 굉장히 비율이 높고, 등급 제외 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관별로 굉장히 질적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그걸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상황도 마찬가지인데, 서울에 비해서 보면 1등급에 해당되는 기간의 비율이 상대로 더 낮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조금 서울에 비해서 더 열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자료입니다.
그 말씀드렸지만 이제 의료인 자체도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 의료 뭐 감염 관리를 맡아서 해달라라고 얘기하기가 민망할 정도의 상황이라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이 정말로 입원이 필요할 거냐?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따지면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입원일 수 있고 이런 입원 때문에 밀집도가 높아지고 밀집도가 높아지면서 감염 관리가 더 어려워지는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뭐 입원이 많아질 것인가? 물론 이제 고령화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 문제 그리고 우리가 자택 감병이 안 되는 이제 체계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제 제도적 문제는 이런 수가 구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김치중 기자님이 쓰신 거를 스크랩 한 것이고요. 보시면 우리나라가 이제 이게 행위별 진료가 아니고 일당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병원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환자를 많이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요양시설에 비해서 요양병원이 수가가 더 낮은 조금 이상한 상황이라서 많은 환자를 받고 그 다음에 이걸 하려면 이제 감염관리 위한 시설이나 어떤 인력을 투자하는데 여력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참 가서 좀 가슴이 답답해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고민하다 근본적으로는 속가체제 자체가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처럼 일당 기준으로 하는 건 계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다 그리고 제도적 지원을 통해서 집에서 환자를 좀 돌볼 수 있는 상황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걸 위해 하면 환자 감밀도 해소를 할수 있고 적절하게 수가를 들임으로써 적절한 시설을 할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이 공간을 통해서 코어트 운영도 할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코어트는 예를 들면 처음에 입원을 했던 사람이나 아니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 조금 코어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검체 채취할 공간도 별도로 좀 만든다든지 이럴 수 있을 것 같고요. 감염 관리 담당한 인력도 별도로 좀 뽑아서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또 내부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 되고 직원이나 환자나 간병인을 감시하는 역할도 하시고 유사시가 됐을 때 커뮤니케이션하는 채널 할수 있는 채널 역할도 하든 이런 이제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외에 부가적으로 저희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좀 활성화시켜서 불필요한 의료자원 소모를 좀 막아야 될것 같고 개별적으로 요양병원이 다할수 없는 일들이 있으니까 감염관리실에 설치된 급성기 병원과 연계되는 시스템을 시군구별로 좀 만들어야 될것 같고 당연히 이제 합당한 감염관리료는 지불이 돼야 될 거고 이런 분들을 이제 할수 있는 뭐 온라인이나 이런 오프라인 교육 지원 체계가 있어야 될것 같고요. 환자가 문제가 생겼을 때 생길 수 있는 감시 체계라든지 긴급 대응 체계 이런 것들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열거를 했는데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된 병원으로 이제 사례를 하나 지금 소개해 주신 게 있는데 보시면 조직표만 봐도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돼 있고 각 부서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누가 결정권자인지 분명히 좀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입구에서 이렇게 환자 관리를 좀잘 하고 계시고 있어서 좀 이제 이상적인 상황인데 병원마다 입장이 좀다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할수 있는 방향들을 좀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저 발표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 매주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더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전문가 자문위원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사실 요양병원에 직접 근무하거나 어떤 어려움이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아주 풍부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웨비나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건의해 주시거나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매주 금요일 날 여러 가지 방향들과 대책들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함께 고민하면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가톨릭의대 대전성모병원에 계신 박선희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비드19 감염과 관련해서 어떤 보호구들이 어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필요한 건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달리 어떤 핏폴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선희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의료진을 위한 합리적인 개인 도구 사용을 제목으로 했습니다. 아마 다들 오늘의 내용은 일단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의료진을 위한 대상이고, 주로 선별 진료랑 확진 또는 의심 환자를 진료할 때 사용하는 개인 보호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전파 경로나 기타 기본 사항들을 말씀드리고, 그 외에 우리가 지금 궁금해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마지막에는 개인 보호구의 경제적 사용이 어떤 것인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인펙션 컨트롤 또는 해저드 컨트롤의 하이어아키는 그 해저드에 대한 물질 일리미네이션 또는 서브스티튜션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을 이렇게 일리미네이션 하거나 서브스티튜션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인펙션 컨트롤에서는 실제로 엔지니어링 컨트롤, 즉 환자를 네거티브 프레셔 룸에 둔다거나 아니면 환자를 코호트한 어드미니스트리티브 컨트롤이나 맨 마지막에 하이어라키의 맨 끝에 가서는 그 헬스케어 워커를 PPE를 제공해서 프로텍션하는 이렇게 관계를 갖추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PPE 관련된 것은 이런 하이어라키의 맨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 보호구 선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위험도를 먼저 평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험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파 양식이고, 그외 환자 진료 치료에서 행위 종류가 무엇인지,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노출된 체액 양이 어떤 것인지, 노출의 리스크가 어떤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먼저 전파 양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흡기 바이러스 전파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비말 전파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비말이 비말만 전파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가 기침을 하게 되면 호흡기 바이러스가 다량으로 분출되는데, 그것은 비말의 형태로 respiratory droplet 형태로 나오게 되고요. 이 respiratory droplet 안에는 굉장히 사이즈가 다른 파티클이 존재합니다. 그중에 사이즈가 큰 것은 금방 떨어져서 이렇게 주변을 컨타미네이션 시키고 환자 손에 묻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환자 손과 직접 접촉하거나 환자에게 오염된 이런 주변 환경을 접촉해서 susceptible individual이 감염되기도 하고, 환자가 뱉은 기침한 그한 5마이크로 또는 10마이크로 미만 이상의 드랍닛이 어느 정도 트래블을 하긴 하지만 보통 한 2미터 이내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 근거리에 있게 되면은 이 드랍닛을 흡입해서 흡인하여 다시 감염되는 서스펙트 인디비주얼에 감염되는 사례들이 이제 대부분의 메인 경로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드랍닛 중에는 드랍닛만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공기에서 이거 자체가 이베퍼레이션이 되면서 작은 드랍닛 뉴클레아이를 형성되게 됩니다. 이런 드랍닛 뉴클레아이는 에어로졸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더긴 거리, 롱 디스턴스를 트래블링하게 되고 에어본 트랜스미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드랍닛 트랜스미션이라서 드랍닛 트랜스미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에어본 트랜스미션도 가능하다. 그럼 에어본 트랜스미션이 가능한 상황은 무엇인가? 그런 경우에 보통 Opportunistic Airborne Transmission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상황은 어떤 특별한 에어로졸을 제너레이팅 하는 프로시저를 하는 경우에 다량의 드랍닛 뉴클레아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은 주로 병원에서 인큐베이션 한다거나 브론코스코피를 한다거나 하는 에어로졸 제너레이팅 프로시저를 하는 경우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전파 경로는 WHO나 CDC에서 메인으로 보고 있는 것은 close contact와 드랍닛을 통한 전파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WHO에서는 아직은 airborne transmission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CDC에서는 다만 근거리에서 에어로졸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은 아직 불명확하나 먼 거리에서는 airborne transmission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에서 전파 경로별 주의는 어떤 것을 택해야 될 것인가? 일단 먼저 기본적으로 보면은 의심 또는 확진 환자를 볼때 일반 진료 시에는 표준, 접촉, 비말 주의를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로졸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들에서는 표준, 접촉, 플러스 공기 주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CDC, ECDC에서 3월 31일에 나온 인펙션 가이드라인을 보면 AGP에 대한 사례를 여러 가지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많이 보지 않았던 인투베이션 전의 매뉴얼 벤틸레이션이나 환자를 프론 포지션으로 체인지를 하는구나. 환자 벤틸레이터가 디스커넥팅 되는 상황들에서도 AGP를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대부분 환자 ICU 케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말주에서는 수술용 마스크, 그 다음에 점막, 눈이나 이런 점막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고글, 안면보호구를 사용할 수 있고, 접촉주에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글러브, 가운, 그 다음 모자, 필요할 땐 모자 쓸 수 있고, 이 전체를 다 포함하는 커버로 포함됩니다. 공기주의나 앵고 마스크, 그 다음에 PLPR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은 표준주의, 손위생을 포함한 표준주의에 함께 이루어지면서 이런 선택은 노출 위험에 따라서 보호구 종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노출 정도란 무엇인가? 어떤 환자에게 프로시저 할 것인가? 환자가 그 벤틸레이션이 잘 되는 음압방에 있는가? 아니면 일반 방에 있는가? 아니면 벤틸레이션이 안 되는 방에 있는가? 얼마나 컨타미네이션 리스크가 있을 것인가? 하는 환자와의 인터랙션, 그리고 그 상황으로 인해서 얼마나 나에게 노출된 양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WHO나 CDC나 ECDC나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환자는 일반적인 진료, 그 다음에 aerosol generating procedure 하는 동안, 그 다음에 sample collection 등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보호를 어떻게 입을 것인가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기 권고인데, 초기 권고에서 보면 WHO에서는 처음부터 메디컬 마스크를 사용해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AGP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지만 CDC, ECDC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상황에서 N95 또는 동급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와 조금 다른 CDC와 ECDC가 다른 점이, 우리는 방호복, 흔히 얘기하는 방호복, 전신 보호복을 권고하는 반면에 ECDC나 CDC에서는 가운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운이라고 하는 것은 긴팔 가운이고 워터 리지스턴트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 IWHO에서는 부츠 커버로 에이프론은 통상적인 질환 진료에서는 크게 필요 없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초기 국내 지침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브릿지가 많습니다. 하물며 같은 그 하나의 지침 안에도 앞에 표현은 긴팔 가운 입어라, 뒤에는 방호복을 입어라, 또 뒤에는 전신 보호복을 입어라. 이름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이런 건 아마 초기에 만들어질 때 그 널스 관련된 지침과 여러 가지 지침들이 혼합되면서 이런 브릿지가 있었는데 조금씩은 이것이 통합되면서 지금은 3월 10일 날 발표된 병원급 의료기관용 상황별 개인보호 권장 범위를 보면 환자와 그 접촉이 있거나 환자의 프로시저 하는 경우는 전신보호복뿐만이 아니라 일회용 방수성 가운도 긴팔 가운도 입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에어로솔 처치, 생성 처치에서도 전에는 KPR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KF94 동급 호흡기 보호구도 사용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약간 플렉서블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다른 나라의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변했는지 잠깐 살펴보면 WHO는 여전히 동일한 가이드라인을 고수하고 있고 CDC와 ECDC에서는 페이스 마스크 또는 서지컬 마스크가 포함이 됩니다. 특히 ECDC에서는 샘플 컬렉션 할 때 서지컬 마스크를 쓰고 만약에 있으면 FFP, 즉 그 N95랑 거의 equivalent한 FFP2를 사용하거나 아웃도어에서 샘플링 할 때는 그냥 서지컬 마스크만 사용해라 라고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에서 변화가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N95 마스크의 부족이죠. N95 마스크의 부족이고 실제로 N95 마스크가 부족하다 보니 모든 진료 상황에서 N95를 쓰기보다는 에어본 트랜스미션 가능이 조금 더 높은 상황에서 N95나 FFP3 착용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 덜 위험한 상황에서는 WHO 권고에 따라서 비말주의 기본인 서지컬 마스크로 완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근데 사실 이런 어떤 착용 무엇을 쓸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착용하고 잘 벗는 것이 더 중요하죠. N95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밀착과 씰책이 필요하다는 거 다들 아마 아시고 계실 겁니다. 두 번째로 탈의 순서는 실제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하죠. 옷을 벗을 때는 신체 오염되지 않도록 벗는 거, 중간에 손위생을 꼭 하는 거, 그 다음에 앞면은 모두 오염된 것으로 간주해서 앞면을 만지지 않고 벗는 방법,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 다 벗고 나서 손위생하는 것. 손위생 기본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해한 거는 가운과 커버롤의 차이, N95 마스크와 서지컬 마스크의 차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벨 D 가운이라고 하는 거는
보호 무게를 내립니다. 안전보호. 케미칼 또는 가스는 우리가 익스포저 됐을 때 얼마나 리스크가 있는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레벨 A, B, C, D로 나누는데, D의 경우는 피부만, 예를 들어 최소한 피부만 보호를 하는 수준에서 착용하는, 즉, 피부만 보호하는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레벨 D를 써라, 입어라라고 그거를 하는 것이 코피 보호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벨 D는 커버롤, 즉 전신 보호복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거와 가운의 큰 차이는 이것은 360도 모두 가린다는 것이죠. 전신에, 그래서 전신에 가립도가 있는 경우, 전신에 체액이 노출될 위험이 높은 경우, 전신에 체액이 노출될 위험이 아주 장기간으로 높은 경우, 그런 경우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CU 케어나 이렇게 장기간 환자를 봐야 되는 경우에는 사용할, 이런 걸, 커버롤을 사용하는 게 좋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가운 같은 경우는 뒷면과 다리 앞, 뒷면이랑 다리 아래쪽은 가리지 못하죠. 그래서 주로 환자 진료 시에 앞면이 오염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두 개의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커버롤의 단점은 착탈 시에 별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마 입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벗을 때 셀프 컨타미네이션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히스트레스도 심해서 이걸 입고 있으면 굉장히 지칩니다. 그거에 비해서 우리 모든 의료진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가운은 착탈 시가 편리하고 착탈 시 컨타미네이션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되는데, 그거의 가장 큰 이유는 이거가 우리가 일단 익숙한 거고 벗을 방법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무래도 커버로보다는 조금 컴포터블합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지, 커버롤을 안 입는다고 해서 감염 위험이 옷 노출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CDC에서는 만약에 아이솔레이션 가운이 없으면 뭘 쓰지라고 하는 스트래티지를 지금 냈는데, 두 번째 컨틴전시 캐파시티 스트래티지에서 만약에 아이솔레이션 가운이 없으면 커버롤을 사용해 볼수 있다고 우리랑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N95 마스크, N95 레스퍼레이터라고 부르는 것과 서지컬 마스크의 차이는, 아마 여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N95 마스크는 말 그대로 에어번 트랜스미션을 막아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죠. 근데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피팅이 잘 돼야 되고, 피 테스트가 필요하고, 매번 할 때마다 찐 체크가 필요합니다. 서지컬 마스크인 경우에는 되게 라지 드랍이나 스플래쉬가 튀지 않도록 그것이 접촉을 해서 그것으로 인한 오염을 프로텍션 하는 것, 그리고 소스 컨트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걸쓸 것인가의 선택은 에어번 트랜스미션을 하는가 안 하는가의 차이입니다. 그럼 과연 COVID-19에 에어번 트랜스미션을 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면, 실제 에어번 트랜스미션 안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논문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홍콩에서 3명의 환자에서 인바이로먼트 샘플링, 에어 샘플링을 했는데, 일단 에어 샘플에서 모두 네거티브였습니다. 인바이런먼트 컨타미네이션은 굉장히 심했지만 모두 네거티브인 게 확인이 됐고, 에어 샘플에서 네거티브였고, 또 하나의 연구 논문 중에 하나는 한 싱가포르의 한 병원에서 코비드-19 환자였는데 인큐베이션하고 ICU 케어를 하고 있는 도중에 진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익스포저된 41명의 환자에서 보았을 31명의 헬스케어 워커에서 이 사람들이 감염이 됐는지를 확인해 보았는데, 그중에 85%가 모두 서지컬 마스크 쓰고 있었고, 서지컬 마스크 쓰고 있었던 사람들도 모두 음성이 확인되었던 것이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에어번 트랜스미션보다는 드랍닉 트랜스미션이 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에어번 트랜스미션에 대한 논문들이 나왔고, 하나는 실험 연구이고, 에어로졸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공기 중에 서스펜션을 하고, 그게 얼마나 오래 바이어블한지를 체크했는데, 한 3시간 정도 공기 중에 살아있다라는 것이 문의화가 되면서 많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또두 가지 논문들이 또 나왔는데, 하나는 네브라스카 메디컬 센터에서 13명의 환자에서 그 방에 있는 방에서 에어 샘플을 해가지고 RT-PCR을 했는데, 그중에 양성이 나왔고, 하지만 다행히 그 셀커처에서는 모두 네거티브였다라고 얘기하는 보고가 있었고, 최근 우한에서 두 병원에서 환자 영역과 그다음 메디컬 스태프 에어링이랑 그런 곳에 35개 에어 샘플을 했는데, 그중에 양성이 나온 곳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익스페리멘탈 스터디에서 나올 것처럼 에어로졸 제너레이팅 하는 프로세스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이런 에어 샘플에서 RT-PCR 양성이 나왔다고 해서 모두 에어본 트랜스미션을 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좀더더 많은 스터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어떤 걸쓸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이거는 인플루엔서를 대상으로 코피 시뮬레이터고 코핑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코핑을 하고 브리딩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브리딩을 얼마나 이렇게 들어오는가를 보는데 여기에 N95 마스크를 씌워보고 서지컬 마스크를 씌워봤습니다. 그래서 서지컬 마스크를 씌웠을 때는 씰드 된 서지컬, 피트 잘된 서지컬 마스크를 그 N95 마스크를 씌웠을 때는 99%, 씰딩이 잘 되는 서지컬 마스크를 썼을 때는 95% 정도가 인펙셔스 인플루엔자를 블락킹을 했고, 하지만 N95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66%밖에 블락킹이 안 되고, 서지컬 마스크도 제대로 쓰지 않은 경우에는 한 56%밖에 블락이 안 됐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아무리 N95를 주든 N95보다 더 높은 그걸 주든 간에 이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즉 피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서지컬 마스크 쓰는 거가 거의 진배없다라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 얘기는 얼마나 잘 쓰느냐,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트레이닝이 되느냐, 그다음 본인한테 맞는 마스크가 적용이 되느냐라는 걸 확인을 꼭 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려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WHO에서도 최근 그런 논문들, 이 에어번 트랜스미션에 관련된 이야기들 중에 중요하게 말하는 게 모든 PPE를 잘 사용해라. 그 도핑 과정에서 컨타미네이션이 되지 않게 하고 핸드 하이진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주제인데 국가 간의 규격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미국이랑 EU랑 우리나라를 비교했는데 이 슬립 다운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그 방수 정도에 따라서 레벨 1에서 4까지를 나눠서 다루고 있고 EU에서는 그 해당 스탠다드를 방수뿐만이 아니라 박테리얼 페네트레이션 정도와 일단 박테리얼 클린니스 정도를 보고 있는 스탠다드 또는 하이 퍼포먼스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서지컬 마스크와 파티클 레스피레이터에 대해서도 각각의 이런 규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마 서지컬 가운은 국제 규격에 맞춰서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AP 가운이나 다른 가운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고를 때는 정말로 이게 충분하게 덮이는지 그리고 이것이 방수성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지를 한번 고려하고 각 병원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WHO에서는 다운인 경우에는 US나 EU나 모든 레벨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스크에서는, 서지컬 마스크에서는 미니멈 레벨 1 또는 5, 2 이상의 것을 선택해라. 레스퍼레이터에서는 N95 이상 또는 FFP 이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서지컬 마스크는 이것도 굉장히 각각 나라마다 규격이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세균 여과 효율이나 차압 평가, 그다음에 인공혈액 침투 저항성, 입자 여과 효율 등을 포함해서 클래스를 1에서부터 3까지 레벨 1, 2, 3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있고 EU에서도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레벨 1, 2, 그다음 2R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이런 스터디는 진행되지 않고 액체 저항성 하나와 그다음에 순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그 의약외품 마스크 안전관리 기준에 대해서 규격 개선 연구가 2017년에 있었고 거기서 한 연구에서 보면 20개 제품을 해봤더니 세균 여과 효율이 통과한 경우가 80%, 차압 평가를 통과한 경우가 90%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서지컬 마스크라고 다 서지컬 마스크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각 병원에서 서지컬 마스크를 선택할 때 어떤 것이 좋은가, 이것이 이런 것들이 혹시 스터디가 됐냐, 아니면 EU 스탠다드나 US 스탠다드에 해당이 되는가를 한번 확인하고 고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장 말이 많은 게 N95, 그다음 FFP2, KF94인데요. 실제 이것은 3M사에서 테크니컬 루틴이라고 해서 이렇게 본인들이 세 개를 비교해서 그 페이퍼를 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필터 퍼포먼스나 인할레이션 리지스턴스는 N95나 FFP2나 우리나라 거나 크게 차이가 없어서 이퀴벌런트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다른 것은 미국에서는 유선류를 체크하지 않습니다. FFP2는 유럽에서 주로 사용하는 거고 거의 우리나라 KF94와 이퀴벌런트한 건데 유럽과 우리나라는 유선류를 측정을 합니다. 미국이 유선류를 측정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각각 워크플레이스에서 시작하기 전에 쓰기 전 피트 테스트를 시행하고 거기에 본인에 맞는 것을 골라서 써라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FKF 구사 핏 테스트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 과연 할 수 있을까? 지금 고민이 되고 있고, 원래 누설률도 조금 높은데, 밀착도도 낮다 보니까 착용 시에 누설률 증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KF 구사에서 이 누설률을 얼마나 줄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을 향상시킨 그런 제품들이 개발되고 빨리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클로스 마스크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는 얘기지만, 이건 과연 헬스케어 워커가 이렇게 클로스 마스크를 쓸 수 있을까? 당연히 안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데이터로는 메디컬 마스크를 쓴 것보다 클로스 마스크를 썼더니 인펙션 리스크가, 인플루엔자 라이크 인덱스가 relative risk가 13이었고 아예 컨트롤 암, 즉 필요할 때만 그냥 썼던 환자건 아예 마스크를 쓰지 않은 분보다도 훨씬 더 높았다 라는 데이터가 클로스 랜덤마이즈 스터디로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럼 왜 클로스 마스크를 쓰면 안 되느냐, 그거 자체의 피지컬 프로퍼티도 있지만 클리닝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모이스트 리텐션이 계속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펙션 리스크를 더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로스 마스크는 PPE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라스트 인터럼 솔루션으로 밖에 고려할 수 없다 라고 ECDC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걸 사용하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당장 겪는 건 개인 보호구가 뭐든 간에 부족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잘 확인할 수 있는 PPE Burn Rate Calculator를 CDC에서 개발해서 이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면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안내상 제가 하나를 준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 보호구를 우리도 분명히 쇼트지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제일 먼저 고려해 봐야 될 거는 우리가 활용하는 어드미니스트리브 컨트롤을 얼마나 잘해줄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환자 어드미니스트리브 컨트롤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 번들 케어입니다. 환자에게 방에 들어갈 때 여러 번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메디케이션을 준다거나 아니면 환자에게 그 바이탈 체크한다거나 환자에게 음식을 준다거나 하는 행위를 한꺼번에 하는 번들 오브 케어 액티비티, 이런 식으로 그런 어드미니스트리브 컨트롤이나 환자를 코호트해서 진료한다거나 하는 그런 방법들이 경제적 사용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대용체를, 얼터너티브를 사용해야 됩니다. 얼터너티브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서지컬 다운이 없으면 그냥 서지컬 면경을 사용하고, 혹시라도 워터 리지스턴트가 필요하면 그 위에 에이프론 착용한다거나 하는 그런 방법들을 얼터너티브를 사용할 수 있고, 엔구어나 고글이나 또는 페이스쉴드 다운들에 대해서 익스텐디드 유스, 즉 한 번 동일한 COVID-19 환자가 동일하게 한 방에 있다면 한 번에 들어서 환자마다 갈아입는 것이 아니라 그 환자들을 다 진료할 때까지 그 하나의 엔구어를 쓰고 끝까지 진료하는 맨 마지막에 걷는 방법이다. 아니면 환자마다 중간중간에 봤대 그것을 재사용하는, 하지만 그걸 제한적으로 재사용하는 방법 등에 대한 고안들이 조만간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할 때 PPE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사실 모든 병원에서 고민하고 있는 건데, 모든 병원마다 고민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국가나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큰 단체 아니면 학회나 이런 데서 좀 가이드라인을 좀 같이 컨센서스 된 가이드라인을 WHO나 CDC나 ECDC처럼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으로는 개인 보호구 선택은 전파 경로와 노출에 따라서 다 결정이 달라진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긴팔감 전신보호구는 특성에 따라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선택이 필요하고, 엔구 마스크는 에어로졸 제너레이팅 프로시저시 우선적 사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술용 마스크에 대해 전파 차단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보 축적이 필요하겠고, 무엇보다도 적절한 자료 착용, 그 다음 밀착도 확인이 중요하다는 것과, 실제 우리나라 이거를 조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어떻게 보면 이런 규격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을 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국제 규격과 동등한 국내 규격의 표준화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가올 개인 보호구 부족 사태에 대비해서 개인 보호구를 얼마나 경제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복잡한 내용 잘 요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채팅방에 여러 선생님들께서 의견도 올려주시고 질문도 올려주신 것 같은데요. 한수아 선생님 발표하시는 동안 두 분께 올라온 질문들 한번 확인하시고 발표가 끝나면 답변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코비드19의 환경 감염 관리에 대해서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한수아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수아라고 합니다. 사실 보시다시피 의료기관의 환경이 감염의 원인이 되는 미생물의 저장소가 될수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환경 표면을 통한 전파의 경우는요, 실제 임상에 수많은 상황이 있는데 매 순간 손위생이나 환경소독이 100% 완벽하게 이루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손위생 수익률 중 가장 낮은 수익률이 보이는 것이 환자의 주변 환경 접촉 후이기도 하고, 이렇게 관리가 어려운 환경 소독에 대해서 이제 여러 문제점으로 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환경에 있는 미생물 자체를 감염의 원인인 것을 밝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임상에 있을 때도 어떤 이제 아웃브레이크가 생겼을 때그 원인 미생물을 규명하기 위해서 뭐 환경배양 검사도 하고 그랬지만, 실제로 환경에서 검출되는 사례가 많지도 않고, 하지만 다진해성균을 대상으로 한 몇몇 연구들에서 보면 환경이 어쨌든 중요한 매개체가 될수 있고요. 소독 방법을 강화했을 때는 어쨌든 환자의 예후를 조금이라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환경관리 강화만으로는 또 감염을 감소시킬 수는 없고요. 또 여러 가지 어떤 소독 방법에 또 향상된 그 방법을 도입하는 것, 그다음에 교육하고 모니터링 피드백하고, 여기 제시된 여러 가지 방법들처럼 또 적정한 그 수의 예를 들어서 하루 두 번이라든지 이런 환경 감염 관리 강화가 있을 때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보시는 거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 예전에 사스와 메르스에 관한 연구인데요. 이제 사실 2월쯤에는 원인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연구들이 나왔는데, 이전 코로나 바이러스도 금속, 유리, 플라스틱 표면에서도 9일 동안 생존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 NEJM에 발표된 거는 실험이었는데요. 인위적으로 에어로졸, 5마이크로 미만의 수분 입자를 만들어서 에어로졸 상태, 뭐 구리, 종이박스, 스테인리스 스틸, 플라스틱 위에서 사스코브1과 사스코브2가 얼마나 오래 감염력을 유지하는지 알아봤는데요. 보면은 이제 버티는 시간은 비슷한데, 스테인리스와 플라스틱에서는 둘다한 72시간 정도 버티고, 종이박스에서는 사스코브2가 사스코브1보다 유의미하게 더 오래 버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근데 앞서 보여드린 사례처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에어로졸이 아니라 병원에서 이제 직접 관찰한 논문들이 지금 연달아서 프리프린팅 되어오고 있는데요. 3월 10일 날 나온 이제 데이터들을 보면 이제 중국에서 병원의 의료 종사자들이 PPE를 벗을 때, 특히 바닥 청소할 때, 병원에서 이동할 때, 이제 바이러스가 공기 중으로 퍼질 수 있다라는 주장도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사례는 우한에 있는 팡창병원이었는데요. 임시 간이병원이고 우한에 누적 입원 환자 수가 가장 많은 병원의 사례라서 일반적인 상황으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좀 미흡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보호구 탈의 시 주의해야 될 점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이제 보시는 사례는 이제 또 이것도 사전 출판된 자료이기는 하지만요. 이제 네브라스카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11개의 코비드-19 격리 방실을 조사를 했는데, RNA 바이러스가 어디까지 전파되었는지를 알아봤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상당히 여러 장소에서 검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환자와 2m 이상 떨어진 그 복도에서까지도 에어샘플링이긴 하지만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이제 이런 점들 때문에 WHO에서도 그 환경 샘플을 검체할 때 이런 자료를 종합해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부위나 그런 장비에서 환경 검체를 채취하도록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경 감염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왜에 대해서는 이제 들어오셨지만, 이제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이제 사실 일반적인 원칙은 지금 유행 상황이 아니더라도 자주 접촉하고 사용하는 부위를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뭐 적어도 매일 하루 한번 정도는 소독하는 것으로 있고, 지금 현재도 이런 유행 상황 전에도 많은 병원들이 그렇게 시행을 해왔습니다.
중대본 지침에서도 이제 이런 사실을 명시하고 있는데, 적어도 뭐 매일 자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지침들을 받아보고 임상에서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사실 이제 매일 하는 게 충분하냐, 두 번 하기 힘들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어쨌든 눈에 보이는 오염물은 즉시 소독을 하고, 접촉 정도에 따라서 소독의 주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병원마다 사용하는 뭐 장비나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병원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하는 게 좋은데요. 사실 그래서 소독의 빈도를 만약에 정한다면, 제가 참고한 자료는 캐나다 가이드라인이 사는데 환경 표면의 오염 빈도를 많이 되는 곳, 중간 정도, 이제 뭐 가볍게 또 접촉하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고요. 입원한 환자의 면역의 취약 정도 그리고 접촉하는 빈도를 사용해서 스코어를 선정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 면역 저하 환자가 입원한 병동에 자주 접촉하는 표현이고 만약에 오염이 많이 되는 곳이다 이러면 7점에 해당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토탈 스코어가 7점인데 하이 리스크 그룹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각각의 프로시저마다는 적어도 하루 두 번 필요시 거하는 것으로 빈도를 정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병원마다 뭐 이런 거 할 때마다 스코어링을 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략의 이제 정하기 어려운 어떤 장비나 그런 부서에 관해서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부서별로 사용하면 이제 살펴보면 중환자실이 하이리스크 그룹에 속하기 때문에 토탈 스코어 7점에 해당하는 곳이 되겠고요. 이제 여기에는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이 잘 나와 있는데 병원에서 사용하는 품목별로 살펴보면 침대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환자 간 그리고 오염이 있을 때 소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코로나 코비드-19 같은 환자들은 격리 방치에 있기 때문에 뭐 매일 이런 걸 하는 게 어렵고요. 일단은 동결 소독에 의해서 이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발생되지 않은 병원에서 일상적인 관리를 할 때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병원별이나 부서별로는 보시는 것처럼 분류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유행 발생 시에는 환경 소독이 특별히 더 강화를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유행 발생 시에는 스탠다드 클린이 아니라 모든 부분을 유행 기간 동안에는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역별로 나눠서 유행 발생 시에는 더 자주 관리하는 것을 강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미국의 상황이 변하면서, 죄송합니다. 미국의 상황이 변하면서 CDC가 4월 1일자로 환경소독의 내용에 대해서 개정을 하였는데요. 사실 거의 우리나라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들과 비슷합니다. 사실 뭐 구멍이 없는 거, 뭐 속탄, 그런 퍼니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비슷한데요. 전자제품에 ATMT가 명시된 것 이외에는 거의 우리 지침에 제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나라 지침을 보면 사실 이렇게 상세하게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잘 지키지 않은 사례들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언론에서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분무소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무소독이 방역의 어떤 크라이테리아가 돼버린 그런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몇 번을 강조했지만 표면 소독은 천을 충분히 적신 다음에 자주 사용하는 부위를 닦은 후 10분 이상 유지해야 됩니다. 사실 이 소독제가 컨택타임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이게 환경 소독이 환경 표면 소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여러 논문에서 증명하고 있고요. 분무 소독은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 범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표면 소독에는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표면 소독의 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부주의하게 분무할 경우에는 표면에만 묻어있던 이제 감염성 어떤 물질들이 공중으로 이제 비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기 중에 에어로졸화된 그런 소독제 성분과 감염성 물질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로 흡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이나 어쨌든 작업자의 안전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사용 방법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이제 소독제를 곧바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표면에 바이오필름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전에 유기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귀찮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소독제를 곧바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것들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이제 자주 누락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도구 관리입니다.
이제 동태본 지침에도 가급적 일회용 걸레를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구를 관리를 계속 써야 한다면 소독제에 침적 소독해서 도구 자체가 감염의 전파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되도록 예방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제 밀대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선별진료소를 사용하는 사례들도 있는데요. 그것들은 이제 물리적으로 제대로 제거하지 않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보시는 거는 박테리아 사례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걸레로 닦기 전에 오히려 이제 소독 도구가 오염이 됐다면 닦기 전에 테이블의 균주수가 닦은 다음에 더 늘어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된 도구를 사용하면 균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바이러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소독제의 오염도 간과할 수 없는 경우인데요. 이제 이거는 작업 방문제제가 오염이 돼서 그 오염된 소독제로 사용해서 닦은 이제 표면에서 균주가 더 많이 나온 사례입니다. 사실 사급 암모늄제제도 10분 이상의 충분한 접촉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최근 이제 사용하는 제품화된 티슈 형태에 이런 사급 암모늄제제가 함유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렇게 충분히 접혀져 있지 않, 소독제가 접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컨택 타임을 10분 이상 지키는 게 매우 어렵고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뭐 대부분의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가급적 차연소소 나트륨 즉 상품명 락스를 충분히 적셔서 걸레로 닦아내는 방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상시에는 이렇게 장소별로 구분을 사용하고 있죠. 그만큼 이제 도구가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장소별로도 구분하고 또 사용하고 난 다음에 도구도 관리를 하고 있지만 확진자 병동, 코로나19 확진자 병동을 청소한 도구는 일회용을 권고드립니다. 또 이제 청소 용액은 필요할 때마다 매일 준비하고 정기적으로 교환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락스 같은 경우에는 24시간이 지나면 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권장하는 1000ppm의 농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웃브레이크가 계속 생긴다면 이런 농도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또 희석과 그런 관련된 방법들을 점검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부분 이렇게 남으면 아까워서 다시 재활용하시는 소독 전담 요원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농도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독제를 적신 걸레를 적용할 때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계속 이제 그 서큘러 모션으로 닦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걸레를 사용할 때도 한 방향으로만 닦아야 하는 거고요. 사용했던 마늘을 다시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보여주시면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환경 소독 전담 요원한테 자세히 교육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대부분 소독제에 섭셉터블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지침을 참고해서 환경부에 승인된 소독제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요. 사실 이제 코비드-19에 권고되는 소독제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차연소소 나트륨 1000ppm을 권고하고 있고 그것들이 컨택 타임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질병관리본부 지침에도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 이제 차연소산 나트륨의 장점도 있지만 사용할 때 아까 희석할 때 시간이 경과되면 소독력이 저하된다든지 더물에 희석을 하면 더 소독이 잘 된다고 오해를 하시는 요원들도 계시는데요. 그래서 발암 물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찬물에 희석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이제 환기가 잘 되는 공간에서 사용을 해야 소독하시는 작업자한테 안전한데요. 그래서 우리 지침에도 보면 락스를 사용하기 전, 중, 후에 환기를 잘 해야 한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희석 농도는 이제 사실 이렇게 섞는 방법도 있지만 타블렛 제제 같은 경우에는 뭐 1리터에 뭐 하나 이런 식으로 좀 희석 과정에 더 용이할 수 있는데요. 잘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편리한 제품을 권고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알코올 같은 경우도 분무기에 담아서 이제 사용하시는 것들을 이제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알코올은 원래 지침에도 넓은 표면의 소독에는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표면이 국소 표면에만 사용하고 있고 금속성 물질에만 사용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청진기나 작은 어떤 장비들을 소독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한데 그 저희 지침서의 맨 뒤쪽에 보면 붙임에 제도사의 권고에 보면 분무기에 담아서 쓰는 것처럼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제도사에서 그냥 일반적인 지침을 내놓은 것이라 환경소독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알코올을 분무기에 담아서 쓰는 행동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고 교육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최근에 이제 정밀소독에 많이 사용하는 H2O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그 리덕션이 많이 돼서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 소듐 하이포클로라이트도 이제 로그 리덕션이 많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사실 벤잘코늄보다 이제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두 그룹을 비교했을 때도 이제 어떤 이제 사용하는 어떤 환경 표면에서 많은 부분이 이제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종결소독을 H2O2 베퍼라이저로 사용하는 것은 의료진의 이제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조금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의료진의 피로도는 굉장히 낮출 수 있고 효과도 좋지만 단점이라면 비용이 매우 비쌉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소독은 힘들겠지만 뭐 확진자가 나온 병동이라든지 자주 이렇게 바이러스가 해결되지 않고 자주 환경검체에서 나오는 경우라면 터미널 클리닝으로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하고 난 다음에도 잔류 농도가 남아있지 않은지 확인을 해보는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안전하게 이 공간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세팅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작업도 저런 터미널 클리닝에 저런 기계만 사용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이것도 유기물질을 제거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어떤 방법이든 유기물을 제거하고 소독제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타 이제 카펫이나 이런 뭐 커튼 같은 경우는 닦을 수 있는 재질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가급적이면 가능하다면 일회용 제품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닦지 못하는 거는 이렇게 커버를 씌워서 교체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소독과 이런 과 관련된 것들은 이제 제품의 제조사의 권고도 잘 지켜야 되고 사용자의 교육이나 그리고 잘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것들이 되게 필요합니다. 이제 보시는 사진은 이제 가천대학교 유소영 교수님과 제가 모 병원에 가서 직접 이제 이런 방역 작업을 교육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제 이렇게 기침으로 텍스트로 주는 내용을 주는 게 아니라 직접 시범을 보이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안전하게 이렇게 소독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감염병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필요하지만 방역에 관해서는 안전하게 직원과 환자 모두가 안전하게 제조사의 권고사항이라든지 정부의 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해서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한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오늘은 주로 저희가 경기도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고민했던 내용들을 선생님들과 같이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개인보호구는 어떻게 착용하는 게 적절한 건지, 그리고 다들 쉽게 간과하는데 환경 감염관리는 어떤 부분들을 유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 분 연장께서 발표를 해주셨고요. 지금 몇 가지 질문들이 올라와 있는데 김탁 쌤 그리고 박선희 쌤께서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웨비나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미리 준비한 건 오늘까지 세 번의 웨비나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쌤들이 오늘까지 웨비나에 참여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한번 다뤄보거나 같이 고민하면 좋겠다는 주제가 있으면 마찬가지로 채팅방에 좀 의견들을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기 쉬운 일은 아닌데 먼저 어느 시점에 박준희 선생님께서 해주신 질문인 것 같고요. 어느 시점에 검사를 할 거냐인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처음에 며칠간 좀 지켜보자 이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충분한 검사 여력이 없었고 의료기관에 대한 부담들이 커지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감기랑 폐렴으로 진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감별을 하는 포인트가 한 3, 4일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제시는 해드렸는데 지금 시점에 저 기준을 계속 갈 거냐는 저는 개인적으로 빠른 시점에 검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료를 가셨는데 감기 증상을 호소를 하시면 빠른 시점에 검사를 권유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 게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제 검사를 하다 보면 생기는 이제 질문은 그겁니다. 그럼 누가 검체 채취를 할 거며 어디서 검체 채취를 할 거며 검체 채취를 한 검체를 어디로 보내서 누가 어떻게 수송할 건가 되게 어려운 문제고
급성기 병원들도 큰 병원들이 아니면 규모가 작아지면 잘 준비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보건소 도움, 그러니까 보건소 선별진료소 도움을 받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 뒤에 그 이동훈 선생님이 해주신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이 되고, 환자들을 다 이건 이제 아마 서베일런스나 뭐 스크리닝 목적으로 검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혼합검사는 어떻게 하냐인데, 혼합검사도 근본적으로는 검체 채취에 드는 부담을 줄여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TAT랑 뭐 검사에 드는 비용을 좀 줄여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검체 채취에 대한 비용, 부담은 그대로 남아있어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쓰는 거에 대해서는 얼마나 효율적일지 조금 의문은 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1, 2주 정도 한다고 하면 아마 보건소에서 계속 돕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렇게 진행되려면 자체적으로 검체 채취를 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주변의 급성기 병원, 검사가 가능한 급성기 병원에 도움을 좀 받거나 이런 방안도 필요할 겁니다. 저희가 이제 관련해서 논의를 좀 하다가 제일 지금 막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검사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답을 명확히 저도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올려주신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도 경기도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몇 차례 고민을 했었고요. 일단은 초기에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검사를 가능하면 권장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가 움직일 수 없으면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직접 검체를 채취해야 되는데, 과연 그 검체를 채취할 만한 별도의 시설을 갖고 있겠느냐, 그게 고민이긴 하고요. 만약에 환자가 움직일 수 있다면 보건소 선별진료가 가능한 보건소 등에 가서 검체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고, 일반인들처럼 며칠 기다렸다 검사하는 건, 특히 여기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보다는 저기에 하는 게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검사들을 좀더 활성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경기도 차원에서 두분 단장님과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방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래 질문에 대해서는 혹시 박사 선생님 질문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혹시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예. 제가 일단 유선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거에서, 예를 들어 환자가, 확진 환자가 덴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고, 의료진이 아주 심플한 프로시저를 했고, 그때 의료진이 덴탈 마스크와 손위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모두 그 의료진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거는 실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2월 22일 날 배포한 코로나19 환자 및 의사 환자 접촉 의료진 업무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업무 기준에 따르면 실제 그렇게 마스크를 착용한 의료진이다, 마스크를 착용한 환자와 긴밀하게 접촉했다, 그럼 리스크는 낮다고 돼서 자가 모니터링으로 실제로는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대로 진행, 이런 이대로 그 상황에서 디시전이 내려지진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는 이제 누가 거기 역학조사를 하느냐, 그리고 그 누가 와서 했느냐, 그때 디시전은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나지만, 여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선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상황에서는 실제로는 리스크는 낮음, 자가 모니터링 가능함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환자가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지 안 쓰고 있었는지 확인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환자가 그 소스 컨트롤이 안된 상황에서는 그때는 의료진은 마스크 플러스 아이 프로텍션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것이 확인이 안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되지만, 만약에 모든 게다 확인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N95를 사용해야지만 1에서 일루미네이션이 안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건 저의 생각입니다. 실제 지침에는 나와 있는데, 상황에 따라 그 지침이 운영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우리는 무서워서 안 돼요, 안 되니까 무조건 N95 안 쓰니 무조건 들어가셔야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운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서 단순 흉부 촬영과 엑스레이 촬영 시 전신 가운이나 고글까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시는데 이제 그때는 분명히 에어로졸이 생성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엑스레이 촬영을 하거나 이런 심플한 촬영을 할 때 환자와 접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와 다이렉트 케어를 하는 경우에서는 WHO도 그렇고 CDC에서도 그렇고 이런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종 PP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흉부 방사선을 찍는 과정을 보면 환자가 들어오면 저기 가서 쓰세요라고 얘기를 안 하고 환자 근처에 가서 그 이 체스트를 찍을 때 그 패널과 제대로 맞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제대로 안 됐으면 다시 와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터블인 경우에는 그렇게 환자 접촉이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그 네 가지 4종 PP를 다 하도록 4종이라고 하는 거는 가운하고 글러브 끼고 그 다음에 그 아이 프로텍션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에어로졸이 형성되지 않는 환경이지만 그렇게 네 가지를 다 하도록 일단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에 대답이 됐는지? 예, 고맙습니다. 상당히 박 선생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의료인의 노출 정도를 평가하고 환자가 어떤 마스크를 착용했느냐 안 했느냐 얼마나 밀접하게 접촉했느냐 얼마 동안 접촉했느냐에 따라서 그 위험도를 나누어서 격리 또는 우리말로 하면 능동감시 별다른 조치 없이 하는 그런 경우로 나뉘는데 어쨌든 초반부터 상당히 이 책임 및 미루기 프레임이 많이 작동이 돼서 좀 과도하게 설정한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약 석 달간 국내에서 여러 사례들이 나와 있고 그 사례들에서 의료인들이 어떤 경우에 주로 감염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좀 되면 과연 지금과 같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되는 건지 아무리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지만 보호구나 또는 그 위험도에 따라서 보호구 착용이나 위험도에 따라서 의료인들의 업무 제한을 하는 범위를 지금보다는 좀 낮춰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하고 있는데 아직 국내 자료가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아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수아 선생님께 질문은 내부자 거래이긴 한데요. 한수아 선생님께서 잠깐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켜주세요. 네. 네, 수도포 환기 횟수는 이제 각 병원의 시간당 환기 횟수를 알아야 하는데요. 이제 사실 시설팀이 있는 병원이라면 시간당 환기 횟수를 알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제 하면 되는데, 대략 한 시간당 6회 이상 조건에서는 한 2시간 정도 하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병관리본부나 우리 지침에도 그런 이제 계산하는, 그 표가 나와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면적이 좁다면 시간당 환기 횟수를 굉장히 많이 돌린다. 이러면, 뭐, 예를 들어 12회면은 한 35분. 그러니까 그 제거하는 데 걸리는 소요 시간이 있는데, 어쨌든 최적이나 해당하는 어떤 공간의 최적과 시간당 환기 횟수가 영향을 미친다고 보겠습니다. 김탁 교수님이 이제 질문 주신 것처럼 공조가 없는 병원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다녀온 청도 대남병원도 공조가 없어서 이제 그런 경우는 사실 시간당 환기 횟수라는 게 적용할 수가 없었는데 사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정말 하루 정도를 그냥 환기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액으로 다 돌리고 100% 풀시어로 외부에서 이제 환기를 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래서 사실 의료기관의 설비 기준에 이런 이제 공조를 갖추고 시간당 환기 횟수나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러니까 탭 보고서 같은 거는 이제 국가지정 음악병기 병상에서는 다 보고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이런 기준이 좀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네, 장규진 선생님께서 전임 역학조사관으로서 역학조사관이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게 상당히 현장에서 어렵다는 그런 글을 올려주셨고요. 저도 뭐 전임 역학조사관도 충분히 동감합니다. 뭐 역학조사관을 비난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난 2, 3개월 동안 우리나라에서 경험한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례들을 좀 정리를 해서
지금처럼 사례 분류가 되면 의료기관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환자가 더 많이 생기면 그로 인해서 생기는 2차적인 피해도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근거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지 뭐 특정한 분들한테 책임을 미루기 위해서 드린 말씀은 아니니까 오해 마시고요. 저희가 지난 오늘까지 세 번의 웨비나를 개최한 건 저희가 지난 2, 3개월 동안 경험했던 내용들을 가능하면 경기도 내에서라도 여러 선생님들과 좀 공유를 하고 저희가 앞으로 아무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생길 상황에 대해서 서로 대비하고 또 여러 선생님들 의견을 같이 듣고 아이디어를 모아서 집단 지성의 힘으로 이 상황을 극복해보자는 의미로 웨비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저희가 계획했던 세 번의 웨비나는 오늘까지 9개의 주제로 진행을 했었고요. 앞으로 어떤 주제로 어떻게 선생님들과 같이 경험을 공유하는 게 좋을지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일단 쉬려고 하고요. 계속 해야 될지 한다면 어떤 내용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보고 다시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께서도 현장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계시고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 이런 주제, 이런 내용을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채팅방에 올려주셔도 되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한테 의견을 전달해 주시면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다음 웨비나를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주 동안 강의를 준비해 주신 저희 경기도 전문가 자문위원들 그리고 멀리 대전에서 기꺼이 초청에 응해 주신 박사님 쌤 감사드리고 두 분 단장님 그리고 웨비나에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 청중들께 감사드립니다. 일단 오늘 웨비나는 세 번째로 강의 웨비나를 마치겠고요. 의견들이 있으시면 이영 단장님께서 방금 올려주신 이메일로 의견들을 주시면 다음 웨비나를 좀 더 알차게 준비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